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6시면 함께하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봅니다.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둔 좀 관망세로 봐야 될까요? 우리 시장이 시원한 상승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 종목도요, 그랬어요. 관망세가 계속해서 좀 짙어지는 것 같아요 하신다면 종목 상담 119에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정원장 전문가님과 함께 또 한 시간 꾸려볼 예정인데요. 실전 투자 공략주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입니다. 실전 투자 공략주 모두 투어인데요. 12월 26일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 되겠습니다. 고가 기준 수익률은 14.97%, 15%대까지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잠시 뒤 리뷰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종목들을 보면 참 잘도 가는데 제 종목만 안 가는 거예요? 소외감 느끼시는 분들 종목 상담 저희가 봐드릴게요.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전략도 꼼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채팅창에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봐드릴 거고요. 저도 선물 받고 싶은걸요? 하신다면 문자 참여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비중, 매수가, 그리고 가장 지금 내 아픈 손가락의 종목, 이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좌측에 보이는 QR코드 있습니다. 노란 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또 QR코드 되겠는데요. 정원장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얘기, 그리고 종목에 관련된 기사들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니까요. 스캔하셔서 3772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벤트 물론 있습니다. 오늘 이벤트는요, 정원장의 투자비법 7일 무료 이용권이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원장 전문가님의 투자비법을 알게 되실 건데요. 일주일 사용해 보시면 아, 이렇게 또 매매를 하는 거구나 라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을 겁니다. 원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실전 두 글자를 보내주세요. 저희 50분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를 잡아낸다라는 주제로 방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정원장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전문가님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자, 꽉 막힌 종목에 대한 궁금증, 종목 상담 119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죠. 오늘은요, 바로 또 오랜만에 보는 분이네요. 정원장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아니, 월요일날 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셨네요. 자주 올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럼 한 줄평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7일 연속 상승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1월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좀 이제는
단정 지을 수 있겠죠. 자, 여기 있어가지고 자 코스피가 7일 연속 상승은요. 사실 이제 8일 연속 상승이 있었던 2020년 11월 2회 마지막을 두고 자 오늘 7일 연속인데 만약에 내일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2020년 11월 기점으로 해서 또 다시 이제 기록을 좀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CPI 이제 앞두고 물가 진정 기대감이 이어졌고요. 자 천연가스 가락 하락 등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 관련 지표들도 하락으로 기대감이 좀 유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새벽이 끝난 이 미 증시를 보게 되면 일단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강했지만은 초강경 발언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 가지고 안도의 모습을 좀 보이게 됐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5% 금리를 올린 후 유지한다는 정도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준의 예측과 실제는 자주 달랐다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여러분도 유심히 봐야 되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지금 2월은 0.25 유력하다는 점에 있어가지고 의미는 축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계의 시각도 좀 있습니다. 자 CPI 기대는 일주일 전부터 반영한 재료다라는 시각 또 있는데요. 자, 미국 증시 반등 시 매년 저항했었던 200일 선의 직전이 다가오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저녁에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200일 선을 돌파하냐 안 하냐가 여러분들 좀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될 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매물이 나오면 오전장은 한때 오늘 같은 경우 매물이 나오면서 오전장이 한때 마이너스 밀리기도 했지만요. 오후장에 다시 들어올리는 힘도 보였고요. 특히나 오늘의 외국인의 매수가 또 이어 졌습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외국인들은 자 전기차 전기전자 그리고 강한 매수 운수 장비 철강까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화학 비철금속 서비스 통신은 매도했습니다. 자 기관은요 의약품 운수 장비는 매수를 했고 반대로 금융 투자가 주로 지금 매도를 하는 역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저녁에 나올 CPI 예상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에서 예상 시나리오가 오후장부터 좀 돌기 시작했죠. 자, 첫 번째로 6.6% 이상이 가능성이 한 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6.4에서 6.6이 가능성이 한 65%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6.4 이하이죠. 근데 가능성은 한 20%인데 여기에서 6.4가 나오게 되면 3월에 금리 인상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줬고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3%에서 3.5% 초강세로 끝날 거라는 예상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 시나리오까지 오늘 뭐 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경계감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네. 좀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좀 흘러갈지는 나중에 좀 알게 되겠죠. 파악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여러분들 저희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샵 3772번으로 종목 유형 매수가 비중 내가 가장 궁금했던 그 부분 질문도 같이 남겨주시면 전략 꼼꼼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너튜브로도 많은 분들 오셨는데 선우짱님도 분이님도 우리 이승민님도 반갑습니다. 너튜브 2대1 TV 통해서 실시간 댓글창에도 상담 올려주세요. 저희가 반영해서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장 전문가님의 투자 비법에 진짜 궁금하다. 이분 되게 잘하신다고는 했는데 나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 7일 이용권 무료로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50번도 추첨을 통해서 드리니까 빨리 또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저도 이제요. 좀 매매를 좀 해봐야 되나? 이제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새해인데 네, 모의 투자라도 좀 할 생각이 있는데요. 네. 투자 비법이 좀 있다면 나만의 투자 비법 살짝 하나라도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맞습니다.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대응이다 보니까 제가 이 오전 오후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 대응입니다. 말 그대로 대응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전 오후 매매도 좀 스타일이 좀 틀리고요. 그리고 주식은 오늘 내일 좀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날 그날에 있을 이 단기 포지션과 롱 포지션을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나눠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전 투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기관과 외국인의 골드 크로스,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들어오는 종목으로 이 포지션을 변경하게 되는데요. 그게 있어가지고 오전하고 오후가 틀리겠습니다. 오전은 단기 포지션을 잡고 오후 종가 같은 경우에는 오버나잇뿐만 아니라 골드 크로스가 확실히 만들어지는 종목에 한해서 여러분들 분할 매수 들어갈 수 있게끔 라이브 방송에서 좀 디테일하게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중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오늘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봤을 때의 포지션을 장중에 결정하십시오. 모든 주식은 장중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10만 원을 할지 20만 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매수 안 하고 그냥 오늘 저녁에 CPI를 지켜봐야 될지 오늘 조금 전에 끝난 라이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계시느냐면요. 샵3772번으로 실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실전 투자 공략주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수익률이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 톡에서 만나보시죠. 네, 니하오를 외친 지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무드투어도 오늘도 14.97%의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한 밀리긴 했어요. 살짝 빠지긴 했거든요, 전문가님. 그래도 네. 이거 좀 괜찮다라고 좀 봐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좀 어느 정도는 일부 좀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네. 고민도 되네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이브에 정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며칠 전이었죠? 10일이었습니다. 10일 날 중국의 입국자 제한 조치가 나오자마자 오전장에 오후장에 전체적인 포지션은 크게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 코멘트를 이야기 드렸을 때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라이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방송에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이야기를 좀 드리면 지금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는 익전 후 재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다른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음봉이 난 종목을 리뷰를 해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10일 날 악재가 나왔는데 장중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기관과 외국인이 포지션의 변경이 없었었습니다. 장중에는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재긴 악재인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일단은 끊어내고 익절한 다음에 그 다음 날하고 이틀, 3일 안에 다시 한번 더 추세를 살리는 자리에서 다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를 라이브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만큼 장중 라이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포지션은 장중이 변경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좀 이야기 드리면서 지금 모두 투어 같은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일단 오늘 CPI 결과를 보고 반대로 오늘 저가로 끝났기 때문에 개파락에 내일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고 반대로 이 내일 CPI가 정말 좋다면 일단은 갭상승이 나서 음봉 다시 말해서 5일선에 저항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일단 내일은 한 차례 끊어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이 따라가지고 재매수 준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한국의 이 외교적인 이 마찰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저점 매수하자. 다시 말해서 한 20일 선에서 좀 기다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오늘의 코멘트는 자 익절 후 재매수를 준비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절 후에 좀 재매수를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니까 이럴 때는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드투어에 대한 또 피드백 드렸고요. 종목처럼 좀 나도 시장하는 종목들, 좀 비상하는 종목들 보고 싶다 하시면 하단 QR코드 스캔하셔서 3772번으로 노란 특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또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선생님 전문가님 뭐 살짝만 좀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녹여내서 저희가 또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요. 오전하고 오후하고 365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과거에는 여러분들처럼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개인 투자자일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뭔가 하면 오늘 만약에 오늘 CPI가 애매하게 나왔다라고 봤을 때 6.6, 6.7 뭐 애매하게 나왔다 그런데 오전장에 만약에 개파락 출발했는데 오히려 더 외국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외수 기조가 보이고 있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개파락에 양봉이 나
났을 때 지금 현재 어느 포지션에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러면 만약에 개파락이 양봉이 났을 때 어느 섹터에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개인들은 정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2,500개, 600개가 되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이 시초가, 오늘 우리 이데일리 TV의 시초가 방송을 보시게 되면 항상 나오는 이 증시 전광판 있죠? 그걸 들고 여러분들에게 개파락의 양봉과 갭상승의 음봉의 차이에 있어가지고 섹터별로 어디에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지금은 이쪽으로 보셔라, 지금 이쪽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 지금 이쪽은 이 재료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매도 후 재매수, 매도 후 교체 매매를 장중에 여러분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장중에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게끔 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오전, 오후 나눠서 두 차례 걸쳐 진행되니까 샵 3772번 정원장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고민들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 이어가서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게요. 자, 오르락내리락 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제 종목 관망세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어요 하신다면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너튜브 이데일리 TV 통해서 댓글창에도 궁금증들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사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72번님의 사연입니다. 에코프로 BM이란 종목 들고 있고요. 11만 8천원에 30% 비중입니다. 제가 저점인 줄 알고 이걸 샀거든요. 근데요, 더 떨어져요. 저 지금이라도 이거 손절해야 되나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10만 2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전문가님, 내가 사실 저점인 줄 알았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이게 쭉 더 밀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는 바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데 에코프로 BM 그럼 지금 바닥 확인이 안 된 건가요? 투자는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음 날을 알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죠. 그만큼 주식의 매수 자리와 그리고 매도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자리는요, 사실상 골드 크로스가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더 우상향의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수하고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기준으로 9조 7천억입니다. 9조 7천억이 어떻게 자기의 기본적인 이 모멘텀을 움직일까요? 어느 정도의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지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수 영향 반 그리고 회사 이제 2차 전지와 전체적인 2차 전지의 이 전기차 2차 전지의 글로벌 환경까지도 고려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보내주신 11만 8천 원이에요. 11만 8천 원이면 사실상 이제 작년 11월과 12월 자리에 골드크로스 다음에 우상향으로 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환경 자리에서 사실상 못 간 건데 종목 선택이라든지 자리 선택은 사실상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단 뭐가 잘못됐냐? 자, 이 작년 12월 5일 자리에서 20일선 이탈을 할 때 일단은 60일선 깔고 있었기 때문에 절반은 정도는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비중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조금 더 12월 7일에서 자 12월 9일 자리 금요일 자리에 60일선까지 이탈했다라는 걸 보게 되면 비중은 한 어느 정도 축소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견딜만하고 아니면 저점에서 매수할 준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느 정도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30%면 사실상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코프로 BM을 자 미래 가치를 보고 30% 정도 생각하고 고려하고 들어왔다는 게 있어가지고는 사실 에코프로 BM은 올해 안으로 오히려 더 익절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면서 오늘 또 다시 이야기 드리면 지금 현재 자 이번 이 1월 초부터의 우리나라의 기관과 외국인이 쌍거리 매수를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들이 저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개파락의 양봉을 1월 4일과 자 1월 6일 자 만들어내면서 완전 저점을 만들어냈고 자 어제였죠? 어제 이 1월 11일 날 자 골드크로스를 만들면서 오히려 더 이제 20일선 안착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돌발 사항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91,700원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자 일단 절반을 정리하는데 제가 사실상 오지 않을 것 같고요. 반대로 오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아주 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가격이고 반대로 60일선을 돌파하게 되면 오히려 더 2024년 올해 상반기에는 전 저점을 넘어가지고요. 전 저점 다시 말해서 2022년 상반기에 있었던 13만 원 자리를 목표가를 두고 롱 포지션으로 좀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견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을 좀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뭐 차트상으로 너무 나쁘진 않다라고 하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자 사연을 볼까요? 1030번님의 사연입니다. 성우 하이텍이요. 5,700원 매수가에 비중은 10%. 아 이게 최근에요. 계속 떨어지기만 해서 무섭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이 올라왔네요. 이게 뭐 세계 최초 전기차용 배터리 복합 소재를 좀 개발했다. 이럴 때는 주가가요. 11월 14일인가요? 이때는 진짜 장대양봉 좀 보였는데 그 이후부터 전문가님 이게 이슈가 좀 소멸된 건지 차트가 쭈루룩 밀려 내려갑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이슈 나오기 전까지는 좀 어렵나요? 자, 제가 볼 때는 악재는 다 소멸 끝났고요. 오히려 더 호재가 이제 반응을 받을 때인데 네. 오히려 더 성우 하이텍은 자체적인 모멘텀보다도 오히려 더 현기차, 다시 말해서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흐름하고 아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현기차, 지금 현재 주가는 우상, 다시 말해서 V자로 좀 돌리고 있는 자리인데 동일하게 성우 하이텍도 무슨 따라쟁이처럼 따라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우 하이텍은 굳이 매도를 할 필요 있을까? 오히려 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오히려 더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섹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이 골드크로스가 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갭상승의 양봉을 띄우면서 밑에 꼬리를 달면서 오히려 더 내일 되면 20일선의 안쪽 그리고 5일선이 따라오는 자리다 보니까 오히려 더 60일선이 마지막 저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60일선을 만약 뚫게 되면 6,000원 자리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지금 현재 매수가는 5,700원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 상반기, 다시 말해서 성우 하이텍은 이 1분기 안에 오히려 더 6,500원까지도 지금 목표가를 두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전장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성우 하이텍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오히려 더 보겠습니다. 단 돌발 변수라는 게 있죠. 주식은 내일 만약에 CPI가 다시 좀 말도 안 되는 한 7% 이상의 일이 나오게 되면 전 종목이 지금 개파락으로 자기 밀리게 된다면 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주식의 종목에 대한 악재는 아니 대외적인 환경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꺼놓고 여러분들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하단 자리는 4,680원 자리 정도에서 여러분들 만약 이탈하게 되면 자 10%니까 전량 매도로 하고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는 거고 오히려 더 60일선 돌파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오늘 1분기 목표가는 6,400원까지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2021년도에 700억이었고요. 그리고 자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600억이 육박하는 컨센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수준까지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분기 목표가 자 6,500원까지 설정하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하자는 의견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현기차의 차트랑도 비슷한 모양새니까 들고 가실 때 또 흐름 체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CPI 지표도 체크 필요하겠네요. 두 분 저희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2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맛있게 드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1030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드립니다. 두 분 지금 바로 문자 당첨자입니다라고 샵 3772번으로 꼭 문자를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선물 한 달 안에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온라인도 무료 방송도 투자의 비법. 우리 정원장 전문가님이 진짜 궁금해한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님을 따라서 저는 이렇게 했더니요 수익 났어요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진짜 많이 보내주시는데 네, 맞습니다. 비법 있잖아요. 그거 좀 어떻게 우리가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비법인지 좀 살짝만 얘기해 주세요. 자,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이냐라고 보게 되면 현재 이 그 유보율 다시 말해서 거래량도 아직까지 많이 늘지 않는 아직까지 2022년도에 이 시장 쇼크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이 이 투자자들이 많이 좀 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에 못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장 중에 이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매매를 갖춰야 되냐? 조삼모사입니다. 과거에는 조삼모사가 많이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올해 2021년과 2022년, 2020년과 2021년 이 장에서는 사실상 전체적인 유동성 장으로 잘 움직이진 않았죠. 조삼모사가 무슨 말이냐? 종가에 매수를 해서 시초가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 9시에서 한 30분 안에 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직장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할 수 있냐? 여러분들 딱 하루에 오전 10분, 오후 10분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전 투자 프로그램, 조금 전에 이 프로그램 제가 상담할 때 보셨죠? 그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 기업 내용 그리고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잡아들이는 골드크로스 다시 말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이 정배열 초입 그리고 정배열 초입 골드크로스를 실시간으로 잡아드립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데 그 선택이 어렵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후 라이브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오늘은 이런 게 움직였고 철강, 화학, 운수가 움직였으면 내일은 반대로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가 움직이는 확률이 높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정배율 초입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 영업이익이 매년 30%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어닝 스프라이즈, 유보율 그리고 부채가 낮은 유보율은 높고 부채가 낮은 종목 중에서 유보율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을 초이스해서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제가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짝의 이 돈으로도 여러분들이 시드머니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오후에 10분만 내시게 되면 조삼모사를 해보시면서 자신감을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삼모사를 이렇게 또 쓰는 줄 몰랐어요. 3772번으로 또 실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정원장 보내주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도 여러분들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하나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56,000원 매수가 10% 비중. 탈출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한이님께서 알겠습니다. 탈출이 과연 될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 31,050원까지. 와, 그러면 지금 손실폭이 꽤 크실 텐데 한미 헬스케어 합병으로 한미사이언스 이제 미래가치 높아질 거다 얘기는 있는데 전문가님. 아니 주가가요. 뭐 미래가치보다는 주가 가치가 좀 더 높아져야 될 지금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한미사이언스를 기술적으로 좀 이야기 드릴게요. 한미사이언스는 사실상 너무 이 시장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는 저보다도 지금 박한인님이 오히려 더 내용을 더 잘하실 거예요. 좀 오랫동안 들고 있다 보면 한미약품에 관련돼 있는 기사를 상당하게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기술적으로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10%니까 그나마 조금 걱정은 좀 덜 되는데 그래도 10%면 10%라도 좀 그 걱정이 많이 좀 머니가 좀 많으면 금액이 많으면 좀 걱정이 되겠죠. 지금 단가가 56,000원이에요. 자, 56,000원이면 작년 2020년도 꽤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년 가까이 흘러내렸던 이 자리이죠. 자, 다시 말해서 한미 사이언스는 시가총액이 2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
그 시장의 지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더 한미사이언스, 자, 바이오 헬스케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 바이오 헬스케어가 움직여야지 사실상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미사이언스는 제가 아닙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사실상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닝 쇼크가 나가지고 흘려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시장 영향이다. 매년 30%에서 40% 영업이익이 급성장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한미 약품의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 JVM의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 영업이익이 근실이 잘 내는 종목이다라고 보게 되면 회사는 이상 없고 오히려 더 시장 탓이 좀 더 크다. 다시 말해서 제약바이오의 종목들을 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기체처럼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의 어떤 특출한 이 종목이 화제를 일으켜가지고 전체적인 이 제약바이오를 끌고 올라가면 그때 대해서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는 지금 비중이 10%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더 이상 또 못 기다릴 게 또 뭐 있겠습니까? 자, 매도 의견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손 못 댑니다. 손 내면 못 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닥, 전체적인 코스닥 거래소의 지수 상승이 있을 때 한미사이언스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월장 좋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는 지수가 어느 정도 상고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들고 있자. 그리고 충분히 올해 안으로는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는 갈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던 거 조금 더 참고 좀 롱 포지션을 좀 더 끌고 가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손대지 마시고 좀 기다림의 미약으로 지켜보시는 게 최선의 또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님. 자, 이렇게 종목 상담 받으셨다면 또 이데일리 TV에서 개면을 맞아서 특별한 신규 프로그램도 런칭이 됩니다. 바로 서동구 소장의 투코스가 그 주인공이 될 텐데요. 투자 코칭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1월 16일 월요일 오후 4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갈피를 잡아줄 정원장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꾸려가고 있습니다. 자, 정원장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 비법이 담긴 특별한 선물들도 계속 많이 만나보셔야죠. 문자 여러분들 좀 당첨됐다면 꼭 당첨됐어요를 보내주셔야지 제가 선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 먼저 드릴게요. 정원장 전문가의 투자 비법 7일 무료 이용권입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7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50분 추첨 통해서 저희 선물 드릴 거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 있습니다.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오전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오후 매매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도 매수를 잡아낼 수 있는 포인트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스캔하고 3772 노란톡방에서 보셔도 되고요. 정원장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보도록 할까요? 1879번님, LG이노텍 들고 계시네요. 36만 원에 20% 비중. 지금 제가 손실이 매우 큰데요. 보이질 않습니다, 앞이.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해주셔서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36만 원이면 그래도 너무 좀 비쌀 때 사신 것 같고요. 지금 조금씩은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게 하반기까지 좀 봐야 되나? 어쨌든 실적이 또 숫자로 찍혀야지 주가도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전문가님? 저는 지금 LG이노텍이라고 말하자마자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자, 2023년도의 하반기, 다시 말해서 지금 6월 달에 이 개발자의 이 그 애플 있죠? 예, 개발자 이 회의 때 나올 애플의 이 VR, AR의 디바이스가 머릿속에 딱 떠오릅니다. 다시 말해서
사실상 LG이노텍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이 5조 이상의 종목들 중에서 사실상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성장성이 제일 가파른 회사예요. 다시 말해서 LG이노텍이 이번에 이 34만 원 박스권 하단에 세럼봉이 나온 이유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1월과 12월 이 사이였죠. 자, 중국 폭스콘 생산 차질로 인해 가지고 4분기 실적 하향 불가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좀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들 보게 되면 2023년도 올해죠. 올해 매출액은 2022년 작년 대비 17.3%나 증가한 23조 4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1분기, 2분기만 좀 견디게 되면 사실상 하반기로 넘어가면 갈수록 LG이노텍은 지금 36만 원이잖아요. 36만 원이 아니라 목표가는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자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37만 원에서 40만 원까지도 좀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자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올해 이 지금 35만 원 사이에서 세름봉이 난 이유가 중국의 생산 차질로 4분기 어닝 쇼크라면 지금 현재 중국은 어떻게 됐나요? 이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집단 면역이 체계가 빨리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걸 통해 가지고 생산 차질이 이제 정상화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1분기, 2분기 안으로는 충분히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그 악재가 이제는 소멸이 되었고 오히려 더 2023년도에 매출 전체적인 포지션이 이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는 없는 사람도 이제는 전기전자 반도체 중에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넘버원이라 라고 좀 볼 수 있는 LG이노텍이 제일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매도 의견 뭐 지금 좀 고민하는 거는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좀 한 3, 4개월 정도 더 못 기다리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올해 3분기까지 목표를 두게 되면 37만 원까지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오히려 더 이 지금 현재 포지션은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지금 비중이 20%인데 충분히 많고요. 지금 들고 가서 괜찮고 오히려 더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이 골드크로스가 났을 때 60일선 돌판 캔들이 났을 때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봅니다. 단 만약에 25만 8천 원 자리를 만약에 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20%는 좀 많습니다. 한 10% 정도만 들고 가되 다시 골드크로스가 났을 때 좀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실전 방송, 라이브 방송에도 많이 언급하고 분석을 자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사실 두고두고 좀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필요하고 자, 마음의 안정을 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라이브 오셔가지고 LG이노텍에 얼마 전에 물어봤던 사람이라고 좀 적어주면 그때그때마다 캔들의 위치에 따라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시그널을 제가 헤아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잡고 마음도 토닥토닥 우리 토닥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좀 약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또 문자 사연도 만나볼게요. 8850번님의 대원제약 콜대원으로 유명했던 종목인데 18,000원에 지금 30% 비중이에요. 원금까지 올까요? 기다리면은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종가가 16,000원대니까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12월 14일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21,800원까지도 꽁충 뛰었는데 이제 새해 들어가면서 주가도 시들시들해지는 움직임들 보입니다. 전문가님, 이게 뭐 코로나 트윈데믹에 뭐 암 더불어가지고 감기 환절기에 뭐 콜대원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사실은 1월까지도 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해 들어서 이렇게 주르륵 많이 밀리는 움직임을 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실상 이 감기약 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처음에 이제 중국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항생제 그리고 이 해열제의 품귀 현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슈로 보기에는 대원제약은 너무 밸류가 좋아가지고 사실상 이슈보다도 밸류 관점에서 처음에 저희들도 여기서 소개도 시켜줄 만큼 좋았는데 이게 시장의 이 어느 정도 컨센 자체가 여러 가지 하향을 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슈로 끝날 문제고 오히려 더 이 생산, 이 판매 있어가지고 정부 규제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오자마자 대형 제약뿐만 아니라 몇몇 잘 움직였던 종목들도 지금 세련봉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트리거라 그러면 트리거고 좀 악재라 그러면 악재인데 일단은 무슨 이야기냐. 어느 정도 호재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오히려 더 이 밸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겨울이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감기 환자들뿐만 아니라 환절기가 좀 끝나고 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좀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이 스위스뿐만 아니라 북유럽 쪽의 스키장이 눈이 다 녹았습니다. 그만큼 따뜻한 날씨로 인해 가지고 환절기 다시 말해서 기온차가 적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여러 가지 코멘트도 오히려 더 감기약 판매가 어느 정도 좀 낮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저것 떠나 가지고요. 다시 말하자면 대운제약은 밸류상으로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는 거는 자, 말로 표현할 필요 없고 딱 보게 되면 자, 2021년도에 194억인데요. 2022년 올해 작년이었죠. 작년 4분기 다 합쳐가지고 지금 컨셉 나오는 게 500억 예상합니다. 다시 말해서 157억 성장인데 야, 이 정도인데 주가는 지금 세로몽이 났다라고 보는데 사실 좀 인정할 건 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밉상일 수도 모르는데 가능하면 라이브에 오셔가지고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5일선 이탈하자마자 좀 불안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좀 매도 지금 시장 의견을 좀 드렸는데 지금 좀 매도를 못한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자 20일선 갭상승 나서 20일선 관통형 세련봉이 나왔는데도 매도를 못하셨던 거에 있어가지고는 이제는 다음에 만약에 다른 종목을 선택해서 매매를 할 때는 20일선 관통형 세련봉 다시 말해서 역배열이 나오는 자리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무조건 매도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자리는 사실 좀 지금 역배열에 오늘도 최저가로 이렇게 끝나다 보니까 사실 밑에 바닥 자리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리려면 한참 밑입니다. 자, 골드크로스가 났던 자리가 자 10월 17일 자리가 골드고요. 지금 얼마 전이었죠? 1월 3일 자리가 데드크로스 자리입니다. 현재까지 들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저점 자리가 어디냐라고 보기는 골드크로스를 냈던 자 15,400원 자리를 만약 이탈하게 되면 지금 30%인데요. 사실상 많은데 좀 한 15% 정도 줄였으면 합니다. 15% 줄이고 자 1분기 이제 이 2022년 전체 합산 이 실적이 나오는 시즌 다시 말해서 주총까지는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 15,300원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절반만 들고 가고 아니면 지금 현재 교체 매매를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할 때 역배열 나오는 자리를 좀 매도하는 것도 꿀팁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15,300원 이탈 시 절반 좀 어느 정도 들고 가자. 또 여러 가지 전략들 상세하게 전해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문자 상담 채택되신 두 분 저희가 응원하는 의미로 선물 드릴 겁니다. 1879번님 햄버거 세트 교환권 그리고 8850번님께는 커피 교환권 드릴 테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당첨됐어요 라고 확인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안에 상품 쿠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개묘년이 되면 또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이 런칭됩니다. 서동구의 투코스, 그게 또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요? 투자 코칭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1월 16일 월요일 오후 4시 첫 방송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투자하시면서 다양하게 좀 힘들다, 혼자 하니까 외롭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샵 3772번으로 실전 보내주세요. 정원장 전문가님의 투자 비법 일주일 동안 무료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50분 추첨 통해 저희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저희가 진행이 되고요.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의 수급 쌍끌이 매수세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정원장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실전 투자 공략주를 좀 확인해 보는 시간 될 텐데 모두 투어 너무너무 흐름이 좀 좋았는데 이어지는 제2의 모두 투어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자, 모두 투어는 지금 현재 이 다음 주자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자, 제가 이제 애드립을 하려다가 이제 생각이 좀 틀렸습니다. 자,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NK맥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K맥스. 자, 왜 그러면 오늘 이전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NK맥스뿐만 아니라 바이오를 들고 왔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1월장에 1월 효과가 나오고 있는 도중 현재 자리에서는 전기전자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 그리고 개별주 그리고 몇몇 이 게임주가 움직였는데 안 움직인 섹터가 바이오만 좀 안 움직이고 있고 바이오에서 몇몇 종목들만 움직이지 전체적인 흐름은 없었다라는 거 있어가지고 이제 순환매 시장에서 돌아올 종목은 셀트리온 그리고 삼바를 이어 지금 현재 수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는 한 차례가 남은 이제 바이오 쪽으로 물량이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NK맥스 저점이 잡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음봉 그리고 내일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공략주로 일단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K맥스는요 말 그대로 면역세포 치료 개발 전문 회사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마베 상품명 레캠비의 미국 식품의약품 FDA의 신속 승인을 인해 가지고 지금 개발 중인 NK세포가 개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일단 참석한 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 여러 가지의 이 컨퍼런스에 참가했던 기업들과 미팅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 저점이 나왔죠. 자,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상품 여러 가지 종목들을 설명해 드릴 때 골드와 데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NK맥스 같은 경우에도 골드크로스가 언제냐.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동그라미 치고 있죠. 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10월 27일 자리가 양음양이 나왔던 골드크로스가 10월 27일 날 골드가 나왔고요. 21선 골드에 61선 골드크로스가 났던 11월 2일 자리입니다. 반대로 쭉 21선 정별 타고 가고 있다가 데드크로스가 언제냐. 12월 6일 자리가 데드크로스입니다. 골드와 데드 다음에 이제는 또 골드를 내기 위한 하단 자리에서 지지 캔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골드가 나지 않고 자 얼마 전에 이 갭상승의 음봉이 나왔던 대원정학처럼 만약에 21선 저항 받게 되면 다시 데드도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자 거기에 있어 가지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장중과 종가 기준으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장중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 종가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14,000 이하에서 의견을 드리고요. 13,000원 이하로 의견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4,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400원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 개발 기업입니다. NK맥스 맥스가 13,000원 이하로 목표가 14,200원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알려주세요. 자, 다음 종목이 TNL입니다. 자, TNL은요, 상처 치료 전문 생산 기업이고요. 특히나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인데 어떻게 2022년 사상 최대 매출을 냈습니다. 보통 바이오나 헬스케어 기업들은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임상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비용을 많이 쓰는데 돈을 정말 잘 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상 최대 매출을 냈고요. 지난 4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이 매년 60% 이상 나오다 보니까 이 회사는 오히려 더 밸류 측면에서 봐서는 손 하나 될 거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PER이 13배고요. 시가총액이 2,900억에 유보율이 2,200%, 그리고 부채가 10%밖에 안 되는 아주 우량한 회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끌고 오면서 수렴하고 있고 21선, 61선 잠자리로 지금 현재 샌드위치 캔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지수만 살짝 좀 좋으면 장대 양봉으로 골드크로스를 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매수가는 35,800원 이하에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9,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200원의 의견을 드리도록 자, 34,200원, 자, 이 손절가, 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NL이라는 종목, 실적이 부자다, 실적이 참 좋다라는 건데 가격 전략은요, 35,800원 이하, 목표가로는 지금 38,600원, 손절가는 35,200원으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동안 좀 달려왔는데 전문가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가요.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부터 6시가 아닌 오후 5시에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는 없지만 또 종목 상담 119는 오후 5시에 방영될 예정이니까요. 시간 착각하지 마시고요. 오후 5시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도 노민정 전문가님과 함께 활기차게 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